뭐? 10년, 20년 전에 크라운, 레진, 인내의 온내의 보존치료 정말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치아보험은 필수입니다. 필수!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자, 치아보험 저 보호망이 예전부터 많이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보철치료는 영구적인데 거의 10년 이후에 많이 다시 임플란트나 브릿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존치료, 특히 대표적으로 크라운이나 인레이, 온레이, 아니면 레진, 뭐 복합레진, 아말감, 뭐 글래스 아미노머, 여러가지 이 모든 게 보존치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경치료 이후에 보존치료, 특히 크라운 같은 경우는요, 유효기간이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까지 잘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의 10년 이후에는 다시 정말 헐거져가지고 크라운이죠. 뭐 금니 이런 게 뚜껑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경치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욱신욱신하고 아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다시 크라운을 하던가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크라운이 빠진 경우는요, 그냥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일단은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진짜 잇몸 깊숙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거의 모르는데요. 이게 빠진 경우는 치아 안에가, 크라운 안에가 아무래도 충치나 여러가지 인해서 썩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구치죠, 뿌리만 있거나 혹은 크라운 안에 치아가 정말로 많이 깎아져서 그래서 뚜껑이 안 맞기 때문에 크라운이 헐거워져서 빠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크라운을 하던가 아니면 안에 있는 치아가 정말 상태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 많이 봤고요. 자, 우리가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고지사항이 5년 내에 병원 간 통원 치료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 전에 크라운이나 인레이, 온레이 하신 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에 90일 면책기간이 있는데요. 90일 이후에 치과에 가서 다시 크라운하든 임플란트하든 다른 의료 행위를 해도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약관에는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이 항상 얘기해 드리잖아요. K02나 04, 05 혹은 상해 S코드를 받으면 다시 복구라든 교체라든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오래전에 보존치료 하신 분들은 다시 치아보험을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복구라든 교체라든 다른 뭐 임플란트를 하시든 이럴 때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왜냐하면 90일 면책기간은 무조건 지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 보호망이요, 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치아보험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과거에 치아 상태 안 좋은 것까지 모두 다 보험금을 받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막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